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애드립의 첫 시작은 이것부터 라는 주제를 갖고 왔어요. 애드립이 뭘까요? 사실 악보에 없는 어떠한 기교, 그런 것들 다 그냥 애드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드립의 첫 시작은 제 생각에는 앞꾸미무인 것 같아요. 앞꾸미무인데요. 그 앞꾸미무의 어떠한 연주 기법이냐, 이런 느낌입니다. 앞구미음 이런 느낌인데요. 이 앞구미음 다 알아요. 근데 왜이 맛이 안 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뭐냐면 텅깅에 있습니다. 텅깅에. 앞구미음은 말 그대로 그 원래 실음, 내가 원래 연주를 해줘야 되는 그 멜로디 앞에 반음 또는 반음 또는 온음 정도를 앞에 쳐줍니다. 미일 경우에는 레샵이나 레를 연주를 해줘서 따란 하는 느낌을 주는데 그거에 대한 비율이 3대 7이에요. 한 3대 7, 2대 8, 2.5대 7.5 이 정도 비율인데 그 앞에 3, 2, 2.5 요 앞에 요요 빠람 할때빠이 음이에다가 텅깅을 땅 쳐줘야지 됩니다. 텅깅을 딱 쳐주시고 빰 하고서 꾸밈을 주셔야 되는데 그쵸? 이런 느낌을 주셔야 되는데 이 소리가 이 텅깅을 쳐주는 이 텅깅이 굉장히 부드럽거나 굉장히 둔하거나 굉장히 약하거나 이런 경우일 것이기 때문에 앞꾸밈음이 잘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이 앞꾸밈음의 텅깅에는 강하게 텅깅을 하고 따 하고서 텅깅을 빵 주셔야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따 하면서 빵 하는데 그 세컨 음에도 텅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세컨 음에는 텅깅하지 않고 따 하고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 그 느낌만 주면 선생님 될까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느낌을 주시는데 텅깅을 딱 해주시고 그 실음 나오는 부분을 약간 잡고 논다고 할까요? 그럼 이런 느낌이죠. 약간 이런 느낌? 빵! 약간 이런 느낌? 조금 슬로우로 하면 빵! 이런 느낌? 되게 웃긴데, 이런 느낌으로 하시게 되면, 이거를 조금 슬로우 모션으로 하게 되면, 빵! 이런 느낌? 빵! 이런 느낌. 약간 이러한 어떤 감정? 또 호흡 이런 것들을 이 텅깅과 함께 연주를 해주신다 그러면 애드립의 아주 기초인 앞꾸밈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꾸밈은 이 기본적인 앞꾸밈은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연주만 해줘도 연주의 퀄리티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주시고 그다음 이 꾸밈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거를 트레이닝할 수 있는 책도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 제작을 해놨습니다. 색소폰 꾸밈음 악보집이라고 있는데 요거 하나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모범 연주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서 내가 직접 이렇게 연주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구매하시는 것들은 위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가격은 19,000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 구매하셔서 같이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앞꾸밈음에 대한 그 느낌만 여러분들께서 좀 한다면 지금 아마 연주하시는 밋밋한 연주곡들 완전 분위기 전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 보시고 지금 당장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 다음에 구독하기와 알람, 종 버튼 꼭좀 눌러주시면 색소폰 학교 제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꼭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